걔 말해준 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같아. 너무 너무. 알겠어. 나도 사랑해.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날입니다. 방금 일어났고요. 이제 씻고 출근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자. 네? 결국 양반 안 찍어? 찍고 있어요. 눈에 묻는 걸 찍어야지. 거기서 찍으면 어떡해? 아, 그건 너무 부담스럽잖아. 좀 드실래요? 혜연님에게 라면이란? 한 입만요. 삶이죠. 네? 한 입만요. 진짜요? 네. 네. 지금 이제 출근하러 가는 길. 이제는 스튜디오 도착해가지고 다시 하루를 이어가 볼게요. 뿅. 저는 방금 전에 출근을 완료한 시원하다 갤러리점의 안녕하세요.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출근을 완료한 시원하다 갤러리점의 위드팩 기록가 조혜연입니다. 일단 촬영 준비를 시작을 해볼게요. 따따따라따. 따라라라. 이거는 우리 댕댕이 쉬는 쿠션. 생각보다 애들이 여기 되게 잘 있더라고요. 오늘이 1월 2일이거든요? 어제부로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뭘 할 때마다 이렇게 말에 음을 넣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어째. 따라라따라. 훌륭한 댕댕이 사진가들이라고 이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조립을 못해가지고 이 쪽지랑 같이 받았는데 보여요? 아직도 조립을 못했어요. 1월 첫 주 안에 할 거예요. 진짜로. 방을 한번 구경시켜드릴까요? 일단 채광 보이십니까?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 이 친구? 아는 애예요? 모르는 애예요? 방금 핀 상은 촬영 의자예요. 바닥에 있으면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거기 조절이. 조금 큰 친구들은 그냥 찍어요. 괜찮아요, 걔네는. 소통이 돼. 많이 통해, 애들이 가끔. 기분 탓인가? 전 걔 말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예쁜 액자들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댕댕이 커플 사진으로 받으시면은 촬영하시면은 받으시는 패키지. 이 증명사진은 귀여운 패키지는 아닌데 애기를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귀여운데 요걸 모아놓으면은 요런 느낌. 짜자자자. 근데 촬영자분이 도착하셨어요. 동키야. 오늘 누나랑 사진 찍어야 돼. 아 싫어. 아 미안해. 아 그 이뻐라.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쟤 애가 낯을 가려 나한테. 나한테 낯을 가린다니까? 애가 나한테 낯을 가려요. 아, 낯 가리는 애기들 쟤 너무 귀여워. 너무 수줍어. 냥냥냥. 너무 싫어. 오케이 아빠 가봐. 앉아. 아이치. 아빠 가봐. 보구야. 보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성기 기록가에게 혜영 기록가란? 혜영님은 개다. 아 개다. 아 개다. 조혜영은 개다. 아 네, 좋아요. 말이 통해 애들이. 이제 우리 4시부터는 까만색 리트리버 친구가 놀러 왔어요. 우리 주인님이랑 주인님? 개다. 안녕. 얘 막 신나면은 땅에 막 누워서 비비고 그러면. 아 진짜? 네? 옳지. 밖에서 놀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
힘이 넘쳐. 어구 사람도 좋아하고. 좋아. 이게 진짜 좋아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땅에서 뒹구는 거. 여기 되게 마음에 든다. 사람들 되게 좋다. 아 진짜요? 네. 미야 너 사람들 보는구나. 그래. 기네스랑 인사. 너무 예쁜 것 같아. 저희 바로 앞에 되게 큰 정원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모르는 집 안에만 있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밖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너무 즐겁게 너무 재밌어 보여요. 같이 놀 뻔했어. 대다 언니 조금만 앞으로 나와서 앉을 수 있어? 어떡해. 저랑 남편이 네. 원래 이제 동물보호 센터 봉사활동을 이제 매주 나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 와중에 이제 기네스와 네. 형제들을 만난 건데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길 네. 이 친구가 검은색 네. 이제 털을 가지고 있고 대형견인데 편이다 보니 좀 순위로서는 네. 밀린다는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더 마음을 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게 이유가 돼야 하는가? 저는 좀 이제 아직은 솔직히 아직은 취한하다가 반려견 수용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 없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구축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이게 좀 자유도 잡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주고 그렇게 되면은 좀 진짜 유기견이든 이게 까마색 강아지든 안내견이든 네. 헌혈견이든 네. 좀 더 의미 있는 네. 하는 게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천국까지 안 할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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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저기 인사. 싫어? 우리 애기. 어떤 이미지가 오늘 사진 이런 발랄함이 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랄함 끌고 가면은 진짜 너무. 저보다 작가니 한테 가고 싶었나? 오케이. 사랑해 나도 우리 친구의 발랄함과 네. 발랄함과 사랑스러움을 한번 같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어. 나도 사랑해. 고마워. 오케이. 아이고. 기다려. 기다려. 알겠어. 오케이. 언제랑 있을래? 귀여워. 언제 남자 내줄래? 지금 나고 있는 소리는 별 소리는 아니고요. 아이가 즐거워서 그래요, 그냥. 네, 여기는 평화롭습니다. 봤어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거 폰으로 보면 훨씬 예쁘다.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예뻐. 나 지금 건조했거든요. 다행이다 진짜. 안 돼요. 누나의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 나도 널 사랑하게 됐어. 고마워. 퇴근해서 밥 씻고 밥 먹고 오늘 하루는 잘 끝내고 오셨나요? 오늘 네 마리를 만났는데 첫 번째는 푸들, 두 번째는 그 꼬숑? 비숑이랑 비슷한 게 훨씬 뭔가 털이 풍성한 친구가 있거든요. 요즘 조금 가끔 보이는 세 번째는 리트리버, 까만색 리트리버 친구 왔었고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최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대박이었어요. 4개월 된 웰시코기 너무 발랄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 너무 매력 있었어요. 진짜 나중에 영상으로 꼭 보세요. 얼마나 발랄했는지 한 5초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고생했어요. 네, 오늘 재밌었거든요. 안녕. 혜연이 하루 끝. 빠요. 뿅. 빠윙.